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올해도 이제 통합과학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2023년 통합과학 커리큘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얘네들은 총 5개의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5강의 강좌를 오픈할 거고 얘네들은 작년과 이 커리큘럼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 개념 완성, 개념 문풀, 문제 풀이, 직전 대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각자의 교재들, 뭐 이제 표지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표지도 이쁘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통합과학이나 이제 프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각각의 강좌 내용들은 이 각 과목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연간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곳이니까 각자 간략하게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과학이 딱 프리입니다. 얘네들은 중등과학으로 바라보는 통합과학, 뭐 중학생 수준의 추론과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이 학생들이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타 기초 강좌들처럼 막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 추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의 뭐 수강평을 보시거나 아니면 강좌의 분량 같은 거를 보시면 이 허투루 쉽게 쉽게 만든 강좌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 단원에서는 이거를 선행을 안 하고 올라오시면 프로로 올라오시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챙겨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냐면 너가 들으면 돼요. 농담이고 그 본인이 이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들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특정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중학교 때 과학을 너무 잘했고 마스터했고 지금 뭐 너무 잘해서 뭐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스킵하고 넘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중학교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없거나 불안하시면 그냥 듣고 오시면 돼요. 되겠지? 다음으로 갑시다. 통합과학이 딱 프로입니다. 문화생지 1,2로 바라보는 통합과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에서도 이제 통합과학 교과 내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드리는 강좌입니다. 이 교과를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학교별로 이 통합과학도 역시나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특정 학교들은 굉장히 볼륨감 있게 통합과학을 다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뭐 물화생지 1, 2의 단원을 그대로 배우기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편차들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프로라는 강좌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치? 제가 생각하는 개념 강의의 끝판왕입니다. 이 통합과학의 강좌 중에서도 볼륨감이라든가 이 강좌 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특정 학생들은 뭐 통합과학 가르치는데 저렇게까지 길게 쓰냐, 통합과학 하는데 뭐 저렇게 깊게 배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학생들은 하나도 빼놓고 다 가르쳐줘서 너무 좋다, 혹은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가는 사고 추론 과정을 끝까지 잘 도와줘서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후자의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개념 강의의 끝판왕이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자화자찬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고요. 핵심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뭐 나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강좌를 다 접고 하나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 강좌를 할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요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완자입니다. 완자라는 것은 요 말이 딱 좋아요. All in one 이라는 말이 딱 적합하고요. 모든 All in one이 마찬가지지만 장단점이 극명하죠. 저도 여름이 되면 이 All in one 제품을 피부에 바릅니다. 편하자. 그죠? 근데 All in one은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당연히 각 분야에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맡겨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완자통합과학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같이 섞여 있는 강좌야. 오케이? 그래서 앞선 풀이나 프로는 개념이 거의 9대, 문제풀이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4대 6, 뭐 혹은 5대 5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중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교재가 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은 교재를 받아서 풀어보지만 완자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문제들도 이 개정이 되면서 좋아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다뤄드릴 거고 전문항 해설 다 해드릴 겁니다. 개념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제 프리와 프로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과 문풀을 따로 촬영해서 따로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따로 업로드 해드릴 거야. 이유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프로 강좌를 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프리도 듣고 프로도 들었는데 개념을 열심히 들었잖아. 근데 완자에서 개념을 또 들으라니까 이게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언코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요거 들으시면 요거 개념 안 들어도 됩니다.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고, 이거 듣고 완자 들으러 오시면 제가 했던 말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 프로 들으셨으면 개념편 스킵하시고 이 문제풀이만 따로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문제풀이만 따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실전이다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랑 문화생지 평가원 뭐 교육청 모의고사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별로 분기별로 200문항씩 총 800문항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쉬운 문제들도 섞여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만들 때 제가 의도했던 바는 현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통합과학이 어렵게 나온 학교들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걔네들의 범위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뭐 대략 한 15건 이상은 될 겁니다.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다 풀고 검토를 하지만 여기 있는 실전이다만큼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뭐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보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꼭 사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문제를 통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참고로 모든 전문항이 서면으로 해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1번부터 100번까지 뭐다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풀고 채점하고 수정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해설지에 제가 서면으로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그때 필요한 번호의 강좌를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1번부터 800번까지 전문항을 해설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통합과학 직전이다 이고요. 직전 대비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해설지를 2회분 드렸어요. 30문항씩 2회분을 드렸고요. 올해는 제가 2회분씩 더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 플러스 올해 거 해서 30문제라고 하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5문제씩 4회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총 100문항 정도? 물론 분기별 100문항이니까 얘네들만 모아도 1년으로 치면 400문항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얘네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얘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서면 해설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냥 빠르게 처리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제가 보기 변형 같은 거다 써놓으니까 그런 것들 해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4회분 중에 2회분은 기본편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2회분은 고난도 프로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총 5강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은 또 선택 장애가 너무 많잖아,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두 가지 코스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가 뭐냐면 통합과학을 그냥 완전히 만점을 넘어서 그냥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스터를 하겠다라면 프리 프로 이렇게 개념을 들으시고요. 완자에서는 문제 풀이만 들으세요. 개념 강의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 완성하시고 문제 푸시고 요거까지 푸시면 거의 문제 풀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다 푸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요걸로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과정만 따라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본인의 욕심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스피드 한 버전입니다. 당연히 여기보다는 밀도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제가 만약에 요 가정을 한다면 프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완자를 들을 것 같습니다. 프로는 볼륨이 크잖아. 그래서 본인의 학교 난이도가 높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로 완자로 가셔서 개념과 문풀을 하고요. 직전 이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커리큘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강의를 촬영하고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공된 강좌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서 꼭 올해도 좋은 점수 받길 바랍니다.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